네, 국회 파행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는 원전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신규 원전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전력 수급 차질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 의지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성기 기자입니다. 국회 파행 속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원전 안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의원들은 원전 당국이 활성단층의 위험성을 숨기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 단층뿐만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인근의 도야 단층과 좌동 단층도 활성단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원전 주변에서 지진이 5.8 강도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전 주변에 이게 어느 단층이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활동성 단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건 인정하시죠?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올여름 피크 기간에 계획 예방 정비를 이유로 원전 2기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력 당국이 발전 설비 확충에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동 원전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꼼수를 썼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산업 놔놓고 그래서 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가장 광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전력 당국은 전력 수급 차질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그 석탄 발전을 짓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신고리 5·6호기까지 그 중단하게 되면 그 전력 수급 차질 문제도 있고 또 경남 용기와 같은 보호 시설이 없는 고리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에 취약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오는 목요일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 국감에서도 원전 안전 공세 수위를 더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서울에서 KNN 김성기입니다.